이제 뉴스위크 잡지에 아주 특집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이번 제목이 뭐예요? Mind. Mind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과 그 다음에 magnet. magnet는 뭐예요? 예, 자석입니다. 자석. 자석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이 experimental 실험적 치료, an experimental treatment offers promise for some patients whose depression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인데 그 어떤 우울증? resistant 저항한다는 거다. 안 듣는다는 얘기죠. 약이 standard 기본적인 약물 치료의 치료와 그 다음에 쇼크 치료의 전기 쇼크 치료에 저항하는 듣지 않는 그런 우울증을 치료하는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이 나왔는데 그것이 자석 치료라는 거예요. 자석 치료. 자석으로 우울증을 치료한다. 희한한 이론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자석으로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자석요. 네, 우리 항상 자석요 사가지고 깔고 자고 그 자석요 깔고 자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근데 요 속에 자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자도 자석 방석에다가 자석 팔찌에다가 자석 목걸이에다가 온몸에 자석을 주릉주릉 달고 댕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론인데 자, 그래서 자석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나면 그게 일리가 있어요. 왜? 우리들의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전자파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영향을, 지배를 받아요? 이때는 대답이 싹 자연스럽게 나오지. 영적 에너지가 생체 전자파,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석에서도 에너지가 나오죠. 그 자석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뭐예요? 자기력이죠. 자기력. 자기력. 근데 여러분, 전자파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나 자기 에너지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겁니다. 이름만 달랐지 성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자파 그 전기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그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야.
그렇죠? 뭐 자기 에너지하고 똑같아. 근데 그 전기 에너지는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자, 또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적 에너지는, 다른 말로 약한 물리적 에너지는 강한 물리적 에너지에도 지배를 받아요. 그 에너지 세계는 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해요.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그 남한에서 북한을 향해서 막 이제 북한인민들이요 이제 깨어나라 또 북한에서도 남쪽을 향해서 방송을 하면 요즘 그런 거 안 하지만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 방송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더 센 전파로 남한에서 쏘는 전파를 어떻게 방해합니다. 그럼 북한에서 데려도 남한에서 한 방송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그거를 전파 방해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한에서 쏘는 전파보다 더 약한 전파로 북한에서 방해하면 방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전기 에너지라도 전파 에너지라도 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해요. 그런데 이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를 배우면 그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완전히 다른 좋은 성령 에너지 그렇죠? 긍정적인 영적 에너지, 진선미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어떻게 알파파로 변할 수 있다. 또 알파파가 내 몸속을 흐르고 있었을지라도 부정적인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그 알파파가 또 무슨 파로 변할 수 있다? 예, 베타파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현대 의학에서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좋은 긍정적인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여라 라는 충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영적 에너지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생체 전자파를 강제적으로 알파파를 바로 만들어주면 우울증이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환자, 우울증 환자는 항상 부정적인 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짜증나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이제 증오심이 또 떠오르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아주 나쁜 영적 에너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베타파 베타파 베타파. 그래서
우리 현대 의학도 우울증 환자들은 이게 항상 강력한 베타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뉴스타트한 사람들은 간단해요. 답은 영을 영적 에너지의 선택을 어떻게 바로 알아. 바로 알아. 그래서 자 진선미를 이때까지는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와서 여기 한번 들여다 보세요. 보시면 분홍색 꽃이네. 그러지 마시고 분홍색은 사실이야.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여기 또 조그만 꽃들도 있어요. 하여튼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꽃 모양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꽃 모양과 향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디자인이 된 거야. 그래서 유전자에 꽃 향기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그 글자도 달라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물질이 조합이 되면 이런 향기가 난다. 그게 다 이미 결정된, 계획된 향기야. 그리고 계획된 디자인이고. 여러분, 여자 옷들이 미스 코리아,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꽃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과 향기와 색깔과 이런 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있다. 라고 생각. 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부인하는 현대 의학은 어떤 치료법을 생각해낼까? 같은 물리적 에너지로, 같은 전기 에너지로 더 강하게 뭐예요? 집어넣어주면 이 환자의 베타파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알파파로 변화시키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정신과 의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컴퓨터가 있고, 기계도 있고,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변압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 컴퓨터로 알파파를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인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석에서 알파파가, 강력한 알파파가 나오도록 해줘요. 그러면 베타파로 이렇게 고통받던 이 여자 우울증 환자가 이거를 강력한 자기파로 강력한 기계적으로 만든 알파파를 쫙 조여주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박사님 강의를 다 틀어놓고 있으면, 그래서 수면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목소리도 어떻게? 이렇게 까칠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고, 그 내용 자체도 뭐예요? 아주 부드럽고, 그게 알파파 닮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파로 자기도 모르게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싹 변하면서 그게 유전자에 전달되면 뇌세포로 가서 세로토닌 유전자를 깨워주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도록 그러면서 멜라토닌 나를 잠자게 하는 유전자도 깨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그 말이 맞아요. 뜻으로 말씀이란 것은 뜻이지.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뜻을 포함하고 있는 좋은 뜻을 품고 있는 말씀이 병자를 고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그 원리를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정신과 의사의 손이고 이게 이제 좌석이에요. 좌석. 그래서 좌석 주파수를 딱 결정해 가지고 몇 볼트, 몇 암페어 좀 더 강하게 강한 출력으로 뇌에다가 쏘면 이런 자기 파가의 파가 이 뇌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는 전 자기 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 상태가 변해서 우울증 환자들의 가장 특징적인 증세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뭐야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한. 그러면 이 알파파가 강력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탁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치료하는데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래. 그 15만 원 주고 한 20분 내지 30분간 쫙 쪼그나면 우울증 환자가 마음이 차분하고 이제 엔돌핀 유전자도 켜졌으니까 근데 기분도 좋아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 치료비 지불하고 기분 좋다 하고. 때 나가서, 이야, 그날따라 운이 좋아가지고, 막 큰 세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딱, 자기 마음에 딱 드는 블라우스를 탁 집어보니까, 와, 75% 세일이야. 그래가지고, 100만 원짜리 블라우스가 뭐예요? 25만 원. 와. 그러면 그래서 여자들은 그래서 25만 원을 쓰고 그걸 사요. 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75만 원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 남편한테 가서 오늘 75만 원 벌었어. 그럼 남편은 속으로 25만 원 썼잖아.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혼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야, 75만 원 벌었다. 기분 좋아. 그래서 이제,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보니까 극장이 있는데 아주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다 보고
그 영화 스토리가 또 참 아름다운 로맨스 얘기, 사랑 얘기.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TV 프로그램도 다 진선미 위주로 보면 여러분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실제로 영적 에너지, 아름다움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유전자 회복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아주 골치 아픈 시어머니가 등장하는 연속극 있잖아요. 예. 재벌 시어머니. 예. 그래서 돈 없는 집안의 착한 처녀가 입사를 했는데 재벌 아들이 그 돈 없는 여자한테 홀랑 뿅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재벌 시어머니가 그 둘 사이를 떼놓으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그런 거는 보면 그게 얼마나 그 망할 시어머니의 그 못된 성질을 보고 괜히 보면서 화가 나가 저 나쁜 년 막 그러고 그럼 내 유전자만 꺼져.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는 딱 끊어버려요. 이제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뭐 해서 보면 정말 멋진 프로그램 선택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다큐멘터리도 좋은 거 많아요. 너무 너무 아름답고 야. 그래서 야, 거기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셔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영화도 한 편 보고 이제 다 점심 식사도 이제 맛있게 하고 이제 오후 한 3시쯤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려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해 먹고 이제 TV 보고 자야지.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도 맛있게 먹고 TV를 틀어놓고 저 보고 있는데 전화 왔어. 그래서 누가 전화를 하는지 이제 몰라서 그냥 수화기를 듣고 여보세요 했는데 전화기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내다 그래. 내다가 누구예요? 아, 시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알파파가 급격하게 베타파를 벌린다. 그래서 참 그렇게 여자의 그 심정이 그렇게 변하고 생체 전자파 뇌파가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참 이게 이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렇게 변하는 여자를 나쁜 년이라고 그래.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문제를 아주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자꾸 도덕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 며느리 자신들도 다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좀 못된 것 같아.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랬는데 내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미워.
시어머니가 미운 말 안 했어. 그 순간에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팍팍팍팍 뛰고, 순간적으로 알파파가 뭐예요? 베타파로 되고, 말투가 이제 두렵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말실수를 또 해버리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또 또 뭐 말실수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미국에 가서 아주 심각하게 느낀 건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옛날에 여자들이 뱀을 기겁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은 뭐 거의 100% 뱀이라고는 말만 해도 뱀 그래도 여름 벌써 뭐야? 예, 벌써 즉각적으로 이 뇌파가 변해요. 알파파가 흐르고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알파파가 흐르고 있었는데 뱀 그러면 막 즉각적으로 막 베타파가 돼버려요. 그만큼 그 뜻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즉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 여자들은 그 뱀을 그렇게 거의 무선적으로 본능적으로 뱀이 무섭고 징그럽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미국 여성들은 뱀 한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 아이들이 뱀을 애완동물로 키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머니에 조그만 뱀 넣어 댕기고 뱀 데리고 같이 자고 이쁘다고. 같은 인간인데 왜 한국 여성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지? 그걸 굉장히 그래서 제가 참 그걸 오랫동안 왜 그랬지? 저는 항상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지 않고 왜 그랬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놀라운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제 궁금증을 탁 풀어줬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이 두려움, 그러니까 뱀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마가 무엇을 두려워했다면 그 두려움이 자녀에게 유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엄마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의 생체 전자파 베타파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가서 유전자를
변질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전자가 그 엄마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유전자가 가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왠지 엄마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뭐예요? 자기도 두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실험으로 그게 증명이 됐냐고 하면, 그 조지아주의 그 아틀란타라는 큰 도시에 에머리 의과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연구를 한 게 뭐냐고 하면, 그 조지아주가 봄이 되면 참 꽃이 아름답습니다. 온갖 꽃들이 그 꽃동산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벚꽃도 참 많이 펴요. 근데 여러분, 벚꽃 향기가 참 은은하고 좋습니다. 벚꽃 향기는 아카시아 향기처럼 강력하진 않아요. 아카시아나 라일락이나 이런 것들은 향기가 강력하죠. 근데 벚꽃 향기는 나는 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향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맡아보면 아주 은은한, 아, 이런 기분이 나는 그런 향기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도 향기를 좋아합니다. 벚꽃 향기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벚꽃 향기 향수를 만들 수 있어. 그 향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실험실에서 그 쥐장에다가 촥촥촥 뿌려주면 아 쥐들이요 아 좋다. 그리고 그 향기를 즐겨요. 우리 사람들도 아, 어떤 향수, 향기에 착 끌리는 그런 향기가 있잖아요. 뭐, 샤넬 No. 5 이래서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향수들은 정말 뿅 가요. 근데, 이제 그 벚꽃 향기에 쥐들이 뿅 가. 그래서 이제 벚꽃 향기만 뿌려주면 쥐들이 아,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벚꽃 향기를 뿌려주고 쥐가 아, 좋아하려고 그럴 때, 전기 충격을 줘요. 밑바닥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거기다 강력한 전기를 통하면 갑자기 막 발바닥이 막 그래서 뭐 또 고양이 소리도 녹음해서 들려줘. 그러면 막 환장하죠, 쥐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자꾸 반복해. 벚꽃 향기 뿌려주고 또 전기 충격 주고. 그러면 이제 쥐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벚꽃 향기가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네, 벚꽃 향기가 아주 넌들이 나는 거야. 처음에는 좋았는데,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 벚꽃 향기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야. 이제는 넌들이 나는 거야. 자, 그래 놓고, 넌들이 나게 해놓고, 한참 후에, 계속 그 논두리가 나게 해놓고, 나중에 계속 한참 후에 벚꽃 향기만 착 뿌려줘. 전기 충격은 없어. 그럼 쥐가 어떻게 할까? 막 그래도 논두리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쥐는 여러 번 그 벚꽃 향기만 날 때마다 그런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당하고 해놓으니까 그 두려움, 벚꽃 향기가 두려워, 이제. 그 벚꽃 향기에 대한, 본래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두려움이 탁, 두려움이 내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화시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컷과 암컷들이 이제 새끼를 낳은 거야. 벚꽃 향기가 두려워진.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들한테 벚꽃 향기를 뿌려줬어. 새끼들이 어떻게 할게? 새끼들은 왜 두려운지도 몰라. 그리고 벚꽃 향기는 본래 어떻게 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이 새끼들은 엄마로부터 그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두려움의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받아. 그래서, 아하! 이런 두려움도 유전하는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부모들의 유전자를 검사하고 새끼들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대조해 보니까, 네, 부모의 변질된 유전자가 새끼들에게도 유전이 됐다는 사실. 아, 여러분, 이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 아주, 와, 성경에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나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갈등하고 혼란스러운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자,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범했다. 그 죄,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그 후손들은 뭐예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 뭐예요? 실제로 죄를 안 지어도 자기가 죄 지은 일도 없는데 아담과 이브가 느꼈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에요? 예. 네.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고 참 천진난만한 애들께 하나님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타나니까 숨었어. 왜? 두려워졌어. 그때 이미 유전자는 뭐예요?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로 우리 모두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야. 그 변질된 유전자를 우리가 타고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더 많은 유전자가 자꾸 변질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어떻게 짧아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950년, 970몇 년, 이렇게 살았던 인간들이 세월이 갈수록 변질된 유전자가 더 많이 쌓일수록 어떻게? 변질, 유전자가 자꾸 변질되니까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래서 이 성경이 훨씬 더 현대의학보다 어떻게? 앞장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벌써 옛날부터 벌써 그 전부터 이렇게 유전자의 변질이 이렇게 유전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이것이 벌써 뭐예요? 현대의학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설명을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죄를 지어야 죄인이지 세상에 태어나자 말자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무슨 소리야 웃기고 있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완전히 뭐예요 거부해 버리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아직. 그러나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그걸 거부할 수 없도록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벌써 성경 그 연구 결과가 나온 지가 이제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미 성경을 보면 6천년 전부터 뭐예요? 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 죄는 유전될 수 있다.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현대 의학보다 어떻게 수천 년 앞장서 갔다 이겁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 현대 의학보다 수천 년 앞장선 성경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한국 여자들은 뱀을 겁낼까? 그거는 우리 조상, 여성 조상님들이 뱀을 많이 겁냈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면 뱀을 겁낼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리한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가 안 오면 백성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보릿고개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못 먹으면 죽는 거야, 그때는. 그럼 큰일이야. 그렇게 되면 왕실도 고민이야. 비 안 오면 왜 왕실이 고민이요? 하나, 왕이 덕이 없어서 하늘이 노해서 비를 안 내린다. 이제 이렇게 설명했거든, 그때는. 그러면 이제 왕은 어떻게 돼?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누구한테? 귀신한테. 천지신명께 제사를. 비를 좀 내려주세요. 근데 그때는 신들이 다 무슨 신들밖에 없어? 다 조건적인 신들이에요. 조건적인 신이란 건 뭐예요? 자, 조건적인 신이란 건 어떤 신이냐면, 인간이 먼저 신에게 뭐예요? 바쳐야 돼. 그럼 신이 보고, 그거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그 바친 것에 바친 것을 받아 먹은 대가로. 그러니까 와이로죠, 뭐. 그래서 그 와이로성 신앙을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뉴 스타트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생명 법칙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모든 생명체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거부하고 조건적인 쪽으로 자꾸 간다고. 그러니까 점점 수명이 짧아지지.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전체적인 이 생명 법칙, 사랑의 법칙을 다 이해하다 보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것이야말로 진리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우제를 지내야 돼. 예. 그러면 그 기우제를 지내는 대상이 누구요? 이제 주로 뱀신이야. 예. 그 동굴에 큰 뱀이 산다. 어떤 때는 그 뱀이 진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 뱀을 무서워하고 있다. 자, 그러면 뱀신에게, 비를 내리는 신 뱀신에게 뇌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그런 신들도, 조건적인 신들도 성상납을 좋아했던 모양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녀를 바쳐야 된다. 처녀 중에도 어떤 처녀를 바쳐야 된다? 그 지역에서 이름나, 이쁘기로 이름난 처녀를 골라서 갖다 바쳐야 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처녀가 그 지역에서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면 널리 널리 소문이 나 있을 거예요?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면 누가 무섭기 시작해? 여자들이 떨기 시작해. 제사에 누가 뽑혀 나갈까? 여러분. 그리고 특히, 좀 이쁘다 하면 더 무섭겠죠. 이 고약한 마귀의 제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억압하고. 그래서 신이 인간의 그 뇌물을 받고, 인간의 소원을 풀어주고. 이런 아주,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완전히 거짓 종교예요. 거기에 온 인간이 시달리고 있었대. 그러니까 그 시달림의 한 분야가 우리 한국 여성들은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지내고 자기들이 알게도 그 어느 마을에 그 누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쁘대. 걔를 잡아서 묶어가지고 어떻게 뱀굴에다가 집어. 그러면 여러분 그 주위 온 넓은 지역 그 소문이 퍼질까 안 퍼질까? 퍼지고 그 소문을 들은 여자 처녀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그 이쁜 그 개가 지금 뱀굴 속에 뱀이 떠도 막 유전자 여러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생체 전자파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파가 아직도 우리 한국 여성의 유전자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라파 쪽은 유럽 쪽은 그런 기우제 같은 거 뭐예요? 없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 그런 두려움을 겪어본 일이 없어. 그래서 이 문화적 차이, 종교적 차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리고 옛날에는요, 여자들은 무조건 개만 보면 무서워했어. 예. 이제는 뭐요? 개 데리고 자잖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자꾸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네. 생기만 받으면 암쯤은 옛날부터 뭐예요? 맨날 내 몸에 활성산소 때문에 암세포가 생긴 거 매일매일 문제없이 죽였던 여러분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암은 내가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게 걸렸다가 언제 낳았는지도 모르게 낳아버리는 그런 병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암 진단을 딱 일단 받으면 암이 그냥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암이야, 암이래. 예, 네. 그 고정 관념, 그 뭐예요? 암은 걸리면 죽는데 그 이상한 그 옳지 않은 맨날 걸렸으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그 두려움 때문에, 예, 네. 그게 그 문제가 실상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확대돼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그 두려움은 사실상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려움이 자리를 탁 잡으면 내 생체 전자파가 전체로 알파파로 안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동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선택하고 밀어붙여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긍정적인 진선미의 에너지,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회복시키면서 악령이 방해를 하더라도, 선택하는 일에 방해를 하더라도, 또는 그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을 악령은 자꾸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쑥스럽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쑥을 뭐요? 이기겠다. 쑥 그거는 네가 원하는 거야. 나는 네가 원하는 건 지금부터는 뭐예요? 안 쑥, 나 쑥을 이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쑥을 거부하시고, 예, 조금 쑥스러울지라도 어떻게 한번 노래를 불러. 그래서 산에 가서 노래 부르세요. 방 안에서도 불러도 돼요. 그리고 뉴 스타트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부르세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고 자 네가 이렇게 생명을 원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악령을 어떻게 할까? 자 악령아 너는 이제 절로 물러가라. 내가 얘가 이렇게 선택하는데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을 줘야 되겠다. 생기를 줘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